안녕하세요. 기상청 내일 날씨 예보 분석관 송은아입니다. 주말인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비와 눈은 대부분 지역에서 그친 상태지만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오늘 밤까지 눈이 더 내리겠고요. 일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비와 눈이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내린 비와 눈이 어는 곳이 많아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찬 북서풍이 불며 기온이 뚝 떨어져 봄꽃을 시샘하는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그간 따뜻했던 날씨에 익숙했던 우리 몸뿐만이 아니라 농작물의 건강관리에도 관심 기울이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는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예상돼 육상과 해상에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내일 날씨 자료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포함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탐지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과 비교해서 비구름의 영역이 동쪽으로 물러나고 비와 눈에 내리는 강도가 매우 약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 구름 영상을 보시면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을 내렸던 저기압이 동해상에 자리해 있는데요. 고도 5km 부근 상공 위성 수증기 영상에서 이 저기압의 발달을 도와준 검은색으로 표현된 영하 25도 이하의 찬 공기, 즉 상층 기압골도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동쪽 지역에 내리는 비와 눈은 점차 그치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다시 북쪽으로 기압골이 지나면서 중부지방의 고도가 높은 내륙과 산지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상층 기압골의 북서쪽으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지상으로 가라앉으면서 지상 고기압이 발달했는데요. 오늘 밤부터는 이 고기압의 흐름을 따라서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한편 현재 중국 내륙에 자리한 저기압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내일 밤 제주 남쪽 해상으로 다가올 텐데요. 이 고기압에 막혀서 북상하지는 못하겠고요. 제주도에만 내일 밤부터 약하게 영향을 주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동해안에 내리는 비와 눈은 저기압이 빠져나가면서 오늘 밤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산지에는 2에서 7cm, 경북 북동 산지에는 1에서 5cm,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mm 안팎입니다. 내일 북쪽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내륙에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1cm 안팎의 적설과 1mm 안팎의 강수량 예상되고요. 경기 동부에는 0.1cm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는 남쪽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0.1mm 미만의 빗방울 정도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찬 바람이 불며 평년 기온의 밑도는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4도, 낮 기온은 8도에서 13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더 낮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기온이 더 떨어지는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나타나는 곳도 있으니까요. 농작물이 냉해를 입지 않도록 보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추위로 내린 비와 눈이 얼면서 빙판길,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까요. 휴일 안전운전, 안전보행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30cm 이상의 많은 눈이 쌓여있는 강원 산지의 고갯길을 이용하신다면 월동장비를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린 비와 눈으로 지상 부근이 많이 습한 상태인데요.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며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더 안전운전 당부드립니다. 오늘까지는 동해상에 자리한 저기압의 회전력으로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바다에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안과 전라권,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바람이 순간적으로 55k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으니까요. 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서해상과 남해 먼바다, 제주도 해상, 동해 먼바다에는 바람이 시속 35에서 60k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최대 4m까지 매우 높게 이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저기압이 점차 동쪽으로 멀어지면서 풍랑특보는 오늘 밤 서쪽 바다부터 순차적으로 해제되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당분간 동해안에는
동해 먼바다의 물결이 해안가에서 갑자기 높아지는 너울 현상 나타나는 곳 있겠습니다. 멀리서 잔잔해 보이는 물결도 강한 위력으로 백사장이나 방파제를 덮쳐 위험하니까요. 안전을 위해 해안가 접근은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 내일 날씨였습니다.